지난해 4월 총선 참패 뒤 당직에서 물러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8일 출간된 대담집 여는 호라살과로 나는 죄인입니다 닫는 호라살과로로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. 정치권에선 1년 앞둔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황 전 대표가 이 대담집에서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지속적 핍박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까지 한껏 추켜세웠는데요.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움을 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을 담아 무슨 어려움을 말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황 전 대표와 윤 총장의 과거 악연을 되짚어보면 황 전 대표의 제스처에 고개가 가 황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살아있는 권력이던 시절에 그 역시 윤 총장을 핍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 전 대표와 윤 총장의 악연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는지 과거를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. 여담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황 전 대표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. 취재 버티컬바 김정필, 촬영 버티컬바 장승우, 권영진, 안수환, CG 버티컬바 문석진, 문자 그래픽 버티컬바 박미래, 연출 편집 버티컬바